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세정 김민수입니다. 정산종사법어에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목두다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운세정 오늘은요, 여성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원을 이루고 끈끈한 법연으로 하나 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멀리 영광교당에서 오신 아리따운 네 분의 여성 교도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영광에서 오셨죠?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영광에서부터 먼 거리죠? 네.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거리가 되죠? 버스로 4시간이고요. 네. KTX는 2시간이고요. 아, 그럼 네. 뭘 타고 오신 거예요? KTX KTX로 타고 왔는데요. 네. 그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네. 그렇게 길지 않고 멀지 않는 곳인데요. 그 운세정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안 돼. 방송 출연은 무슨 우리가 방송 출연이야. 안 돼. 이래가지고 네. 아 일단은 저기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경험인데 아. 갑시다 그랬더니 네. 일단은 생각을 해본다. 스케줄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그럼 하자 이랬는데 네. 어디서 하는데 서울로 오라는데 헐 그래가지고 아 헐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네. 오는데 네. 참 심적으로 멀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렇게 네. 서울 여행도 우리 넷이서 처음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교도님께서 우리가 무슨 방송이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적합하세요. 아유. 네. 다들 아름다우시고 세련되시고. 네. 오는데 엄청 부담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 네. 경륜으로나 연륜으로나. 네. 아직은. 아,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영광교당 하면 또 원불교 성지인 또 영산성지가 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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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약간 교도로서의 자부심도 크실 테고 네, 오늘 사실 약간 더 부담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저희가 영광교당이고 또 영산성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든든한 아, 댁이 또 네, 댁이 네, 아. 때문에 네. 저희가 움직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제일 큰 백이 네네, 있으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그 대본은 내려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신다고 이거를 네, 꼭 지고 계시는데 네, 너무 좋은 백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안 떨리실 네. 거예요. 네. 네, 잘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광교당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영광교당 외쳐주시면 화이팅 하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영광교당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네, 영광교당을 다니신 우리 교도님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은 성가 115장이죠.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일지 영산에 사 운연수제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일을 만나 마주 앉은 정이 삼천년을 더 듣네. 와, 아, 정말 담백한 성가였어요. 네, 마치 영산 성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3번 했습니다. 딱 3번 하셨어요. 진짜예요. 정말로. 네. 우리 성지의 기운이 좀 전달이 됐나요? 네,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의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 많이 해 주세요. 네. 네, 자랑거리가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네, 네,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아,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친구이자 뭐 원타원 최소원 교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최소원 교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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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원 교도는요. 네. 우리 교당의 기둥이면서 아. 인재입니다. 아. 기둥이시라고요? 네. 저렇게 날씬한 기둥도 있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런 기둥이 말고요. 아, 날씬하셔서. 네. 날씬하면서도 네.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는 아. 그런 기둥이죠. 네. 네. 무슨 일이든지요, 깨를 부리지 않고 앞장서서 하고요. 네. 또 보시다시피 얼굴도 예쁘고요. 네. 마음 씀씀이면 더 예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또 어루만져주는 능력이 있어서 아. 그 도반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아. 네. 그리고 제가 무엇이든지 부탁하면은 네. 군소리 안 하고 응 알아서 하고 달러와주고 도와줍니다. 오. 또 취미로는 같이 난타를 한 7년 정도 하는데요. 네. 난타 공연도 같이 다니고요. 네. 또 요새는 또 북을 또 같이 판소리 겸 북을 가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재주가 참 많은 친구이고요. 또 뭐랄까 저희 교당의 부회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네. 또 제가 여성회 회장할 때 부회장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챙겨준 도반이자 친구입니다. 네. 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난타도 같이 하시고 네, 요즘은 네. 북도 같이 배우시고 네. 네. 그럼 저는 그 네. 심타원 전원신님 소개하겠습니다. 전원심 교도님.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그 전원심 교도님은 그 초창기 같은 동갑이에요. 저랑 네. 나이도 같은 데다가 여성의 활동을 초창기부터 같이 해서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다녔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 여성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봉공에 봉사하는 데 가서 도와주면서 여성의 기금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아.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했지만 네. 글쎄요, 얼마나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당에서 사의를 봐야 된다거나 할 때 제가 미처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전화해서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고 또한 그 남편이 현재 부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그 승산 한강용님이신데 지역사회에 봉사를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주위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노인당 같은 데 이렇게 무료 봉사도 너무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그 장학금 같은 것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투덜투덜 하는 것 같아도 눈이 자랑하면서 뒷받침을 아주 잘해주는 네. 그런 도반입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이 안 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네. 아, 두 분이 서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가까운 사이 같아요. 정말로. 그러시죠? 네. 네. 근데 네. 저희 둘 뿐만이 아니라 여기 네. 있는 네 사람이 다 법회 끝나면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 하고 또 산행이라도 하자 그러면 밥 먹고 네. 저희 가까운 성지에 있는 산밭제도 같이 다니고 하는 그런 도반들입니다. 네. 아, 또 다음 분의 소개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이번엔 어떤 분께서 제가 해주시겠습니까? 이명화 교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화 교도님이시고요. 네. 저희 이명화 교도님은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지금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데 영광 교구 여성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네.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본인의 사업도 뒤로 하고 여성의 일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해주신 아주 공심이 네. 하늘같이 높으신 분입니다. 아. 그리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십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힘있게 잘 치셔가지고 네. 저희 영광교당의 법회 시간에 교도님들이 성가 부를 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셔서 남편분이 한 1, 2년 정도 전에 네.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본인의 신장을 남편에게 이식해 주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와, 이거는 네. 정말 큰 박수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박수를 치고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어서 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대화를 청할 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도반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영광교당에 이런 훌륭한 도반이 있어서 늘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소개할 때 박수 두 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네. 말을 잘한 거죠.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남편분 그러면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요. 네. 건강 많이 찾아서 지금은 예, 일상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새벽 기도도 같이 했어요. 아, 정말 대단히 멋있으십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멋진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극찬을 해 주셨는데 네. 저도 갚아야죠. 네. 그 지금 잠깐 보셨어도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은 미소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에너지가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요. 네. 밝은 에너지 그다음에 저렇게 건강 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그 변함없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제 수능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시기가 똑같았어요. 네. 가지고 그 우리 수능 기도 할까 했을 때 그러자 해가지고 이제 9명 정도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100일 기도를 하면서 기왕에 한 거 우리 108배도 할까? 그럴까? 그래가지고 108배도 하고 네. 기도 또 100일 동안 기도 주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저한테 긍정적이다 어떤 말을 해도 편안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통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만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계속 나와서 네. 네, 항상 즐겁고 재밌고 네, 신나요.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도반이고 정성스러운 도반이고 네. 밝은 도반이고 예,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네. 일관된 사람입니다. 네. 김정은 교도님이시죠? 네네. 네. 박수. 박수. 어우,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우리 김정은 교도님 네. 처음에도 딱 봐도 네. 저도 알았어요.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네. 분위기 메이커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주변에서 또 보시면. 네. 아니, 보기에는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동그란 눈을 딱 뜨고 가만히 이렇게 미소만 띄우고 접수를 보는데, 네. 아우, 저 친구 참 얌전하다 했어요. 근데.
같은 자리를 가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웃음이 얼마나 많고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사람까지 다 즐겁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아, 소개할 것도 있어요. 박수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아, 네네. 그런 거 좋습니다. 저희 네. 교당에서 네. 접수 해계를 네. 지금껏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교당에 딱 들어갔을 때 이론상 서문, 아니 이론상 딱 뵙고 하고 합장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랬을 때 활짝 웃으면서 왔어 이래줬을 때 네. 너무 흐뭇해하고 아. 참 그것도 공심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 일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또 빠짐없이 법회 와서 아. 그런 봉사를 하는 예 아. 그것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받았어요. 저는 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제가 접수를 지금 한 13년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제가 계속 혼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요일을 물론 무결석 법회 욕심은 있지만 네. 그 주말 오후가 제 휴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한 사람이 얼마 전부터 같이 해줘가지고 이제 네. 격월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접수를 보는 날은 정말 더 예쁘게 좀 더 꾸미고 옷도 제일 이쁜 걸로 입고 네. 이렇게 가서 교도님들이 법당에 딱 들어오실 때 환한 모습으로 반겨줘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네. 이 마음을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 알아주셨다니 또한 기쁘네요. 지금 굉장히 뭉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감정도 잘 받아요. 오늘 왠지 방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상을 또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네. 이 세 분이 공신, 공부신, 네. 신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 예 뒤지지 않는 네. 영광교당의 자랑. 네. 아 근데 그 말은 네. 저도 느꼈지만은 저희 이제 이렇게 지도교무님 여성의 지도교무님 신흥교당의 네. 이효인 교무님께서 네. 이렇게 여러 교도님들을 만나봤는데 네. 시골이지만 영광교당 정말 어디 전국 어디다 내놔도 대단한 여성 회원들이다. 아, 처음 봤다. 네. 처음 보셨다고. 네. 이렇게 밝고 네. 힘차고 활동적인 정말 보기 드문 교도들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말고 이 모든 겸손해야지. 아, 네. 근데 여러분 소개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교무님께서 극찬하실 네. 만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원불교회에 입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5살 난 우리 따님 덕분에 원불교에 입교하시게 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접니다. 아, 우리 이명하 교도님께서 네, 따님 덕분에 입교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1남 1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딸이 이제 둘 다 원광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딸이 5살 때쯤에 뭘 쭈물쭈물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궁금하고 해서 네. 어린이집에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교무님한테 여쭤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옆에 자모한테 물어봤더니 네. 교당에 가서 교무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저기 1월이어가지고 교무님들 가시고 새로운 교무님이 오시고 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저 이렇게 딱 갔는데 네. 그 막 방황하다가 고향에 온 느낌 있죠. 아주 편안하고 너무 그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그때 네. 이렇게 심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그 아 정말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모하고 이제 그 저 이제 연원을 담아 주셨거든요. 그 자모가 이제 최명현 교도님이었는데 네. 그 거기 이제 애기 고국이하고 저희 딸내미하고 저하고 4월 달 때쯤에 영산 성지 가면 대각터에가 망고 일월비가 있어요. 네. 그 망고 일월비에 이제 법회 끝나고 갔는데 이 애들이 막 뛰어가더니 망고 일월비
그 턱에 딱 앉아서 영주를 막 애우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제 영주를 애우고 네. 그 참배객들은 와서 이제 망고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는데 애들은 지네들한테 인사한 줄 알고 신이 나가지고 영주를 더 소리 높여서 애우는데 그 영주 소리 그다음에 웃음 소리 네. 이게 이렇게 4월이었는데 이렇게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파란 거예요. 소나무 사이로 파란 하늘 구름 한 점도 없는 파란 하늘에 네. 아이들 그 영주 소리 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기가 낙원이네 지금이 아. 낙원이네 그리고 뭐 낙원이 다음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그 현재 이 지금 이게 낙원이란 걸 나를 자각하고 깨우쳐준 이 원불교가 정말 정법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댁에 무조건 믿으리라 무조건 따르리라 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입교한 뒤로 지금까지 법회는 거의 열 손가락 빠지지 않고 네. 정말 그때 퐁당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네. 자, 그럼 그때 다섯 살이던 따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21살이 됐고요. 네. 네. 그럼 입교하신 지 16년째 네. 되셨군요. 네, 네. 아, 따님에게 굉장히. 계산 엄청 빠르세요? 네. 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산수였거든요, 저희는. 수학이 아니고. 네. 저도 산수 수업을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네. 네. 따님께 굉장히 고마우시겠어요? 네. 그, 이제 자식이 이렇게. 네. 받으러 오는 자식도 있고 주려고 오는 자식도 있고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딸이 어쩔 때는 스승님 같아요. 아.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마음속에는 고마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그 지중한 인연이라는 거는 네. 많이 느끼면서 살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많은 입교 계기를 들어봤지만 또 따님 덕분에 이렇게 입교하시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네네. 네 박수를 또 보내드려요. 오늘 정말 박수 많이 받으시네요. 네 우리 그럼 전원심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결혼하고. 시댁이 영산이었어요. 네. 영산선지가 있는 영산이어서 자연스레 입교는 하게 된 것 같고요. 아. 교당은 그 대신 안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가 네. 교당에 좀 가자 하면 행사 때만 따라가고 아. 제 마음이 내키면 그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는데요.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는 교당을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집도 또 교무님이 한 분 계셔요. 신우 교무님이. 아 그러세요? 네, 지금 강남교당에 계시는 네. 한동훈 교무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교무님도 계시고 해서 저 교무님한테 조금 힘 보태야겠다 싶어서 아 조금 보태야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아서 네. 남편이 안 간다고 하면 네. 나도 그만 안 가. 내가 뭐 때문에 가는데 내는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남편을 데리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특별히 계속 다니시게 된 또 계기도 있을까요? 있죠. 그렇게 된 계기는 네. 저도 그때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나 했는데요. 네. 그때 어머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사고가 한번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인사사고가. 근데 해필 그때 어머님이 앞에서 또 같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겹친데 그렇게 막 겹치니까. 네. 그때 굉장히 저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그 거울을 한번 쳐다봤는데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그 여사간 여자 하나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저게 누구지? 이제 이럴 정도로 그만큼 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계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당을 그때부터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난 이후에는? 네. 네. 지금은요? 네. 보시다시피 많이 밝아지고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봉사도 많이 하실 정도로 네. 기반이 탄탄해지셨다는 거죠. 아니 그 봉사랑은 뭐하고요. 제가 네. 이제 처음에 교당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는 정읍에 있는 상동교당을 다녔고요. 네. 영광으로는 2000년대 이사 오면서 이제 2001년도 겨울에 왔으니 2001년도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결론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묵직한 짐은 주셔서 이제
그 알리기 위하고 또 이제 사귀기 위해서 네. 무슨 행사 때면 그래서 쫓아다닌 거죠. 아. 그랬더니 이제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얼굴을 아시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닌 거 많이 한 거죠. 봉사는. 네. 그리고 네. 이 세 분을 만남으로써 이제 네. 또 그랬죠. 완전체가 되신 네. 거네요. 완전체. 네. 합체를 하신 거죠. 네.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최소원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입교 하셨나요? 아, 저는 원기 네. 80년도에 저희 남편이 투자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부도가 났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큰 부도가 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 둘이가 원광 어린이집에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루는 원장님이신 김지연 교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송이 어머님 유치원에 좀 오세요. 어린이집 좀 나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군청에 들어갔는데 네. 군청에 어린이집 원하들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 집은 감면을 안 해줘도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 직원이 아마 우리 사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다 안 해줘도 이 집은 해줘야 되는데요. 군청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네. 그랬는데 교무님이 거기서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무님들은 그 수도를 하시니까 공부를 하시니까 좀 얼굴에 표를 안 내고 감출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어머니는 그 항상 웃고 다니면서 그 표를 안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랬더니 원불교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하고 왔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저의 연혼이신 미타오님이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평상시 제가 늘 따르고 좋아했던 분이라 네. 그분도 종교에 대해서는 입교해라 말은 안 하셨지만 은근히 그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연혼으로 제가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시기 때 네. 또 우리 미타오님의 도움으로 네. 네, 입교를 하셨군요. 우리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무님께. 그렇죠. 네, 지금 저를... 눈가가 좀 촉촉히 젖으신 것 같아서. 네. 저의 그렇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네. 그 김지연 교무님은 늘 마음속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신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당에 나갔을 때 그 설교를 해주셨던 우리 정수덕 교감님. 그 교감님의 설법을 듣고 나면 늘 교당에서 저는 울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내 얘기 같아서 왜 저분이 내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벌써 21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새댁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수건을 늘 적시고 이렇게 교당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교무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타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랬는데 그 저기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을 것 같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근데 법당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인사사고 안 나고 사람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하다고. 아. 그래서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네. 저 예, 네, 그때 저 느꼈어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불이 났을 때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다는 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가능했을 것 같다 한번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아마 우리 공부가 그렇게 돌리는 공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원타운이나 되니까 가능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원타운님만 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정은 교도님. 네. 네. 저는 입교를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계기가 그때 학교 저 영광 해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그 원불교 재단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익산 성지하고
원광대학교를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견학하는 걸로 훈련이 있었어요. 네. 이제 간부 수련회였는데 저는 제 기억에 그때 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아니었는데 왜 갔을까? 그 이제 의문이긴 해요. 근데 기억은 친구, 안 나세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친구 따라 영산 성지를 간 듯한 그 계기가 제가 이제 온불교를 입교한 기회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광교당의 학생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네. 청년회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영광교당에서 일반법회를 다니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우리 아이가 좀 계기가 된 점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아이도 역시 원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네. 다른 엄마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교당에 다니는데 네. 제 엄마는 안 다닌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왜 교당 안 가? 그러면 제가 네. 안 간단 말은 못 하고 네. 다음 주에 갈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 주 되면 얘가 있지도 않고 엄마 왜 교당 안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 거야 이제 그러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신뢰를 잃는 엄마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옆에 우리 저기 온타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수도 네. 교감님께서 굉장히 설법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처음에는 약간 게으름이 나가지고 10시에 법회가 시작하는데 네. 10시 반 정도 되면 딱 설법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가는 거예요. 설법만 듣고 오려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네. 지금은 10여 년 무결석 법회 보는 교도로 발전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정은 교도님께서 영광교당에 다닌 지 가장 오래되신 거죠? 네. 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약 한 35년, 6년 정도 된 듯 싶습니다. 35, 6년? 네. 네.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가장 네.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은? 우리 이명화 교도님. 이명화 교도님은 네. 16년이라고 네. 아까 네. 하셨죠? 네. 그럼 우리 김정은 교도님께서는 우리 다른 교도님들께서 이제 교당에 오시는 걸 다 보셨겠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면 네. 우리 심타오님하고 온타오님께서는 네. 제가 아까 잠깐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가정에서 정말 그 학생의 청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잠깐 몇 년 쉬었었어요. 네. 몇 년 쉬는 동안에 이 두 분이 입교를 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법회 활동, 교당 활동하고 계셨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들어오는 모습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네. 우리 임명아 교도님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임명아 교도님 신입 이렇게 교도로 들어왔는데 네. 정말 그 스펀지에 물 적시듯이 이제 막 신입 교도가 한 정말 10년 이상은 우리 온불교 이렇게 그 문화에 네. 접해본 사람처럼 정말 빨리 적응하고 정말 그 우리 온불교가 좋아하는 그 신나는 모습이 느껴졌었어요. 아까 본인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우리 이명아 교도님은 옆에서 볼 때 쟤 뭐야 인재원이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그 모범적인 교도의 모습이 보이니까 약간 네. 속마음으로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모범 신입 교도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네. 그래서 교무님들이 굉장히 이뻐하는 교도였고요. 네.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요. 네, 그런 예쁜 교도입니다. 네. 오자마자 낙원생을 알아보고 바로 알아보시고 바로 알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른 교도님들은 우리 김정은 교도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처음에 네. 김정은 교도님은 네. 정말 그 예쁜, 예쁘고 차분하게 항상 이렇게 정장 비슷하게 옷을 잘 입고 다녔으니까 네. 차분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눈 뜨고 앉아서 씩 웃고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우 참 예쁜 친구다. 예쁜 친구다. 저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 예뻐서요? 아니요. 예쁜 것도 있지만 네. 그 저보다 일단은 원불교 학생회 때부터 했기 때문에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원불교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아유 어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얼른 쉽게 접근을 해서 네. 이렇게 왔어? 하고 하면서 가깝게 해도 될 친구였는데 너무 예뻐서 네.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빡 입교했을 때 네. 이제 그 교무님하고 한 말씀 더 듣고 싶고 교무님하고 친하고 싶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뱅뱅뱅뱅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김정은 교도님은 딱 그 법회 끝나고 나면 네. 이렇게 결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네. 딱 해가지고 교무님 방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끝날 때까지 교무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결을 마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 교무님하고 계속 저렇게 같이 독차지 아닌가? 하나만 독차지 하고 있어. 아, 부럽다. 아, 그러면은 네. 우리 김정은 교도님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피아노. 피아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각자의 일이 있어서. 각자의 일이 있어서. 네. 저는 법회 끝나면 금방 갔었고요. 이제 교무님하고 친근하게 있는 게 네. 부럽다. 아, 사실 저는 네. 그때 이렇게 접수를 봐서 약간의 봉사는 했지만 네. 정말 법회 끝나고 그때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수기식으로 할 때니까 컴퓨터에 안 하고 네. 수기식으로 할 때니까 노트에 일일이 다 적거든요. 네. 그러면 두세 시간 걸려요. 그날 그렇죠. 오래 걸리죠. 예, 결산을 네. 하려면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법회 보는 교당이거든요. 그러면은 교무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교무님 방에서 네. 정말 한 두세 시간은 저의 독선생님이 돼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지타운 김남주 교무님 계실 때 특히 네. 그 수기시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남주 교무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밝으신 교무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조언을 얻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혼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혼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도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았던 게 제 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우리 이명아 교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참 교무님을 제가 독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이명아 교도님은 설마 교무님한테 많이 혼난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네. 네. 그래서 부러워하셨던 걸로. 아, 저는 야. 숫자 네. 약해요. 맡기면 네.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께서 이제 영광교당에서 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인연 네. 또 네. 우정을 쌓기 시작한 네. 거죠. 네. 네. 우리 영광교구의 여성회가 2001년에 처음으로 발족이 됐죠. 네. 네. 그때부터 처음부터 쭉 같이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네. 네. 저하고 신타원님하고 저하고요. 네. 아, 두 분께서 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 그때 초창기부터 총무하셨던 저... 신타원님. 네. 그래서 제가 할까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이사를 2000년도에 왔다 했잖아요. 네. 그 2001년도에 교당을 나갔는데요. 몇 달 안 돼서 5월 정도에 제 기억에 4월 5월 정도에 발족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어르 야 저희가 잘해서 총무자리를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교무님 가족이라 해서 막 총무자리를 떠맡긴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얼떨결에 총무자리를 맡긴 했는데요. 네. 총무자리를 맡고 한 1년쯤 있다가 회장님 부재로 네. 이제 있다가 얼떨결에 또 회장까지 제가 가졌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뭐랄까요. 이게 초기라 네. 초기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이게 자리가 안 잡아져 있어서 모든 네. 게 힘든 게 참 많았어요. 기금부터도 그러고 또 회원부터도 관리하는데 그러고 네. 이게 온라인이나 뭐 있을 때면 한 이틀 전부터 전화를 계속해서 하면 그래도 몇 분이 나와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일 힘을 많이 준 친구가 이제 온타운 최성훈 교도인데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또 뭐라 할까요? 혹시 개떡이라고 하세요? 개떡 알죠? 알죠. 오, 아시네요. 네. 모시 개떡. 알죠. 개떡 저는 알아요. 그 네. 모심집을 뜯어다가 네. 그 개떡을 만들어서 팔러도 다녔어요. 아. 기금 마련을 위해서. 아. 여성의 회원도 부족하니까 네. 회비도 많지 않죠. 또 그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그 수입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네. 이제 회장 가을에 훈련은 가야 되죠. 회장으로서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심타원님은 본공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참여하십니다. 가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저희도 어차피 본공회원이지만 네. 우리 여성회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기금을 좀 나눠주십시오 해서 기금도 모아오고 얼마 주세요 하지 네. 얼마 주세요 그래서 기금도 마련을 하고 네. 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모신잎을 뜯어다가 교당에서 작업을 해서 그거를
그 법성 영광은 법성 단오제를 라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네. 정말 광주리의 모신님을 이고 다니면서 그 개떡을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네.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교도님께서 네. 아까 웃으시면서 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네. 옆에서 도와주신 어르신님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 제 신랑이 후원자 역할 엄청 많이 도와줬죠. 아, 남편분께서 네. 또 모신님 뜯으러 갈 때 차량 봉사하면 네. 또 갔다 와서 또 하는 거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뭔 일 있을 때 교당에 가는 일이라면 네. 두 말도 않고 내보내는 정도로 옆에서 많이 호를 해줘서 제가 네. 그나마 그 일을 해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화 교도님 네. 네, 현재 회장님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6년 차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전 회장님이 고생하셨던 이야기 네. 이런 거 이제 이야기 들으면 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딱 정확하게 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회장 맡으시면서 어깨가 또 맡겼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회장직을 이제 떠맡고 나서 보니 네. 이제 그때서야 주변에 이제 여성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낙원 세계는 알아서 내 공부는 정말 잘 챙겼는데 예, 그리고 내 마음이 낙원이면 네. 세상도 낙원인 줄 알고 신나게 그렇게 다녔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맡고 보니까 네. 이제 공신이란 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수행행법에서 네. 제일 마지막 공익심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는 돌려 썼는데 그 밑에 거는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성회를 딱 맡고 보니까 이렇게 전임 회장님이 고생했던 이야기도 이제 들어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영광교구가 더 발전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다 근데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죠. 회나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저만 공부를 하다가 주위에 도반도 챙기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당도 챙기게 되고 우리 교구도 챙기게 되고 우리 원불교 교단도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보에서 걸음바 공부를 하다가 조금 성장을 해서 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예,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성숙되어 가는 게 저는 6년 전 정확하게 여성회를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자, 저와 신타원은 네.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명아 교도님을 회장으로 만들자 네. 하면 할 것이다. 그래 저희가 모의를 했거든요.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회장을 맡겨서 키워야 된다. 근데 저희는 네.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네, 목적 달성하셨고 지금 네. 잘 크고 계시고 네. 네. 아 저도 네. 지금 서원 중이에요. 어떤 걸 소원하십니까? 후진 빨리. 후진 양성. 10년은 네. 채워야 됩니다. 자,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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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주위에 너무 좋으신 도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성 회장님, 네. 네, 여성의 회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 우리 영광교구 여성의 가장 큰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갑산 상사화 축제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영광회가 지금 불갑산이 있어요. 네. 그 거기에가 저기 태종경에도 나오는 태종사님이 금강경을 빌려다 보신 불갑사가 있고요. 네. 거기에가 이제 상사화가 저기 이렇게 우리 추석 전 가을 정도 되면 그 빨갛게 흐드러지게 정말 많이 피어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각종 축제를 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영광에서도 불갑하고 이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불갑사 상사화 축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가 17회가 되는데 이번에는 추진위원장님이
저희 교도회장, 영광교단 교도회장님이 추진위원장 맡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먹거리 부스 쪽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이렇게 메뉴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불갑 쪽에서는 이제 보리비빔밥이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리비빔밥, 뭐 해물파전, 그다음에 도토리묵, 예, 또 이런 거 따뜻하게 식사할 예, 따뜻하게 수 있는 이제 국 같은 거, 네. 예, 이거를 3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저기 이제 살림을 하고는 살지만은 네.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3일을 운영한다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그 뭐예요? 긴 많은 인력과 공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네. 축제를 저희가 저 심타원님하고 저하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먹거리 장터라는 게 그 상사화가 전국적으로 자생한 군락지가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광 불갑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또한 거대하고 네. 찾아오는 손님들도 엄청난 숫자가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연다는 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맡아서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저희가 지금 단 그 기금 마련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 원불교를 좀 알리자. 아. 예, 우리 원불교를 좀 알리고 네. 그 기금으로 또 좋은 곳에 좀 쓰자. 이런 우리가 그냥 도로로 기부해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를 알리는 네. 그런 장소가 되고 또 네. 우리 교구 관내 교도들의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마 그 축제의 먹거리 장터가 아닌가 생각돼요. 네. 아,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다리도 퉁퉁 붓고 우리 원타원님은 네. 가스불에서 계속 그 저기 돌소스에다가 저희가 또 그때 뭐였지? 뚝배기에 뚝배기에다가 같은 걸 끓여내기 때문에 닭게장 그거를 끓였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끓이니까 그 프로판 가스 네. 그것 때문에 눈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신경이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 안과를 뭐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를 네. 그리고 네. 우리 여기 김정은님은 네. 귀가 안 들리네요. 일은 해야 되는데. 왜 귀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너무 네. 저기 과로하면 있으면 아, 네. 이게 이명이 약간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 어지러운데 나 아픈데 그러는데 저는 이제 네. 어. 이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서빙을 잘하고 손님 유치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근데 어떡하지 했는데 네.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 여기 언니는 네. 정말 전천후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뭐 챙겼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네. 그 빠뜨린 거 없는지 그다음에 또 일은 일대로 또 너무 일당 백이라 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딱 들어가면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미루고 네. 그다음에 아픔이 있어도 일단은 참고 이거 일을 끝마치고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상도 안 나타내고 끝났을 때는 우리 뒤풀이하자. 이 잘 그게 무사히 잘 끝나서 네. 감사 기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진짜 공심이고 활불들이 아니신가? 네. 자 그러면 각자의 역할들이 다들 있으신 거네요. 그래도 전천후예요, 전천후.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우리 교도님은 네. 우리 통합 매니저 약간 네.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아, 그 축제에서는 저희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네. 받아요. 네. 그분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준비하시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못 나오셨지만. 네, 네. 같이 못 나오셨는데 정말 애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고마움을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타오님은 네. 배려의 화신. 배려의 아이콘이시네요. 네, 사력했고. 네. 그 저희가 그 상사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의를 몇 번 해요. 네. 그 회의가 이제 하고 나면 준비물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음식 정하고 나면 일단은 가격표부터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우리 오렌지 원장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런 역할들이 다 있고 여기에 그 못 나오셨지만 그
작년에까지 우리 부회장을 해주셨던 그 형타원님 황형훈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네. 정말 정토님이신데 연약하세요. 근데 준비할 때부터 염려가 얼마나 많으시는데 야 이거 했냐 그거 했냐 해가시면서 정말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주시면서 저희들의 그 엄청 챙기셨던 그런 어른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또 말없이 일 잘한 우리 최호인 교도님 네. 또 야 우리 그 상사 축제한데 하자 하면은 연차를 내가면서 도와줬던 우리 이혜선 교도님 아. 네 그리고 또 한참 언니 저희들보다 언니이신데 우리 그 영광교동 본공회장이신 서경희님은 그 소리 없이 와서 밥도 담당해 주시고 뭐 재료 준비도 담당해 주시고 정말 말없이 조용하게 네. 후진들을 조용히 도와주시는 또 그런 그 선배님이 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은 씨하고 버금가는 네. 정토님인데요. 홍신미님이라고요. 작년에 쟁반춤 췄어요. 아, 흠을 네. 또 같이 담당하셨네. 네. 홀쩍 네. 맞다죠. 그리고 또 우리 교당에는 정토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뭐라도 좀 해보자 해서 조용히 와셔서 설거지 담당. 아. 설거지를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시는지 네. 그 먹거리 장터를 이렇게 순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다녀 오시면서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그 우리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네. 야 여기가 너무 정갈하게 한다. 이리 야. 가자 해서 우리 원불교 부스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네. 그런 분이 계실 정도로 설거지며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또 그 3일 동안 장사지만 그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준비물도 어마어마하고. 네. 근데 그걸 다듬어 주시고 양념 준비해 주시고 하는 거는 저희 어른님들이 해주세요. 그 나와서 같이 도와주실 수는 없지만 네. 한쪽에 앉아서 나물 다듬어 주시고 양파 다듬어 주시고 하시면서 그 일들을 또 그 교당 어른님들이 또 다 해주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며 뭐 가스레인지며 엄청난 물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물건들을 저희가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운반을 담당해주는 우리 그 청신단이라는 젊은 단이 있어요. 청신단 또 우리 청운회 회원님들. 네. 그리고 우리 청운회 회원님 중에 한 분은 이 하다가 손을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그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 여성에서 지원을 좀 해주마. 자기의 본질이 바뀌니까 이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게 다쳤지 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부담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안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도와주시면서 본인 차 다 내어주시면서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교도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 교구 관내 여성의 회원님들이라든가 어른님들은 네. 또 조용히 와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면서 어른님들은 그 금일봉이라도 쓱 넣어주시고 가셔요. 아. 그게 또 저희들한테는 큰 기운이 되고 힘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우리 교당 교무님들하고 교구 사무국의 교무님들을 정말 애쓰세요. 같이 뭐 빨간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도 하셨다가 서빙도 하셨다가 무거운 거 그 쓰레기도 치웠다가 설치하고 끝날 때까지 네.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우리 교무님들 그런 분들의 기운하고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그 장사 못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분들한테 네. 아마 박수. 감사를 드려야죠. 네, 감사의 박수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래가 아마 제일 젊은 교도 이런 교당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당은 젊은 교들이 많아서 일요일 날이면 어린아이들이 아. 그 엄마들을 따라와서 짜자자자 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요. 네. 그 교무님의 더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좀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더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네. 눈 깨끗한 거 봐요. 저는 포토샵 한 줄 알았어요. 정말 깨끗이 쓸고 닦고. 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네, 어떤 사진이죠? 저희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걱정이 됐는데 와보니까 네. 너무 재밌고 또 저희가 언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심지어 가문의 영광이로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는 즐겁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데요.
혼자는 절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우리 도반들과 같이 나오면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도반들과 나올 수 있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이들 나오세요. 사은님, 사은님, 허심불사은님.